안녕하세요. 탕탕탕 눈깔사탕 TV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부터 시작될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와 추천 국가 및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 희소식은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됩니다. 해외 접종 완료자인 경우 후부앱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4월 1일부터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셔야 격리가 면제됩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등 방역교통망 운영이 중단됩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체계 변화를 고려하여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 7일자는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 PCR 검사도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출국 시 자가격리 없는 추천 여행지와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태국.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하며 지정 호텔 1박 자가격리 후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타일랜드 패스를 발급받기 위한 영문 백신 증명서, �angbok 항공권, 2만 불 이상의 영문 보험증, PCR 검사 일회와 공항 픽업이 포함된 격리 호텔 1박 영문 바우처와 출발 48시간 전에 검사한 PCR 영문 확인증 혹은 출발 14일 전에 완치된 코로나 완치 증명서 준비하시면 태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2. 사이판. 사이판은 출발 전 ESTA 발급이 필수이며 영문 백신 증명서, 출발 24시간 전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영문 확인증, 입국 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홈페이지 접속해서 방역 신고서 작성만 하시면 도착 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3. 필리핀. 영문 백신 증명서, 출발 48시간 전에 검사한 PCR 영문 확인증, 35,000불 이상의 영문 보험증만 소지하시면 자유여행이 가능합니다. 4. 싱가폴. 출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항원검사 영문 확인증, 30,000불 이상의 영문 보험증, 출국 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백신 트래블 패스 사전 신청하고 접종 증명서 업로드 필요하며 입국 후 창이 공항에서 자비로 PCR 검사 후 지정 숙소에서 24시간 격리 후 자유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3. 7일 차에 신속검사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요구되며 2. 4. 5. 6일 차에 자가 신속항원 검사 후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5. 베트남. 베트남은 3월 15일부터 무격리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총리의 공식 발표가 없어서 공식은 아니지만 늦어도 3월 중에는 무격리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15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 24시간 전 발급한 신속항원 검사 영문 확인증, 영문 백신 증명서, 1만 불 이상의 영문 보험증이 필요하며 입국 후 코로나 테스트 및 호텔에서 24시간 대기 후 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베트남 코로나 앱을 설치 후 14일 동안 셀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인도네시아 발리.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25,000불 이상의 영문 보험증, 4일 이상 체류 숙소 예약증, 귀국 티켓, 영문 백신 증명서,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영문 확인서 필요하며 공항에서 1차 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자유여행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허니문이나 골프여행, 그리고 자유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귀국 전 PCR 검사 영문 확인증을 현지 국가에서 발급받으셔야 귀국 편 탑승이 가능한 점 꼭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귀국 후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탕탕탕 눈깔사탕 TV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